보자. Me, you have killed. 당신들이 죽인 나죠. 왜 죽였느냐니까? Because you wanted to escape the accusers. 여러분들이 그 고발자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날 죽였다는 거죠. And not to give an account of your lives.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제가 해석을 하더라도 조금 여러분들이 동의하기 힘들 수가 있겠어요. 왜냐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발자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나를 죽인 여러분들이잖아요. 그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 제가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하지 않아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한테 사형 선고를 했는데 배심원들이죠. 이게 아마 280대 220인가 500명이 투표해서 그 중에서 280명이 찬성하고 220명이 반대했던 걸로 나는 제가 얼핏 어디서 다른 데서 읽었던 것 같은데 아까 소크라테스는 30명 차이가 난다고 했으니까 예, 그럴 수가 있네요. 맞네요. 250명을 기준으로 해서 250명이 절반이잖아요. 그 절반 250대 250이면은 이 동수죠. 동수인데 그 중에서 30명이 찬성 쪽으로 넘어갔으니까 280명이 되었고 따라서 반대쪽은 220명만 남은 셈이 됐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제 30명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지금 자기에게 사형을 선고한 그 280명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나한테 사형을 선고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발자들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도망치기 위해서 고발자들이 자꾸 빨리 저 소크라테스 죽이라 그러니까 알았어 귀찮아 그 사형 선고 시킬게 이렇게 해서 사형 선고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여러분들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니까 여러분들의 주관, 가치관 혹은 신념에 의해서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을 여러분들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물론 제 생각입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래. 사람은 어떻게 가치관을 가지고 결정을 하잖아요. 아, 소크라테스가 죽을 짓을 했나? 쟤는 사형시켜야 될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쟤는 저러저러하니까 그것은 나의 가치관, 나의 신념, 나의 믿음에 반하는 짓이야. 내가 보는 기준에 따라서는 쟤는 사형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해서 사형된 게 아니라 사형시킨 사형에 찬성한 것이 아니라 고발자들이 여기 어큐저들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그 사람들이죠. 그 세 명. 그 세 사람은 뭐 그 세 사람을 위시해서 다른 몇몇 사람들이 배심원들을 하도 괴롭히니까 왜 사형 안 시키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사형을 시킨 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that will not be as you suppose. That will not be as you suppose. 이거 상당히 재밌는 문장입니다. 이게 that이 주어가 되고 그리고 will not be까지가 동사 구조. 그러니까 현재 시제와 법조동사인 will 그리고 동사인 be. 그죠? 세 개가 합쳐져 있는 동사구입니다. 그래서 부정어 not이 들어가 있죠. 이것은 문장이 끝났다고 봐야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이 와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보충어입니다. 보충으로서 저리 와 있죠. 그죠? 접속사하고 주어 동사. 그러나 그것은 당신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당신들이 예상하는 것은 뭐예요? 소크라테스만 사형시키는데 내가 찬성해버리면 이 귀찮은 일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 보충으로 쓰려 와 있는데 이 절은 엄밀히 따지면 그냥 부사절이에요. 부사절인데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보충으로서 들이와 있다. 접속사, 주어, 동사.
SVC 보충이 있는 문장입니다. 그죠? 아, far otherwise 전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주어, 동사, 보충으로 또한 절이와 있죠. 이것도 엉키기 따지면 이걸 명사절이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절이와 있다 라고 생각하면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명사절, 부사절 이런 말을 들었을 학교에서 공부했을 거라고 좀 보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공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AI 분야에서만큼은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 따지지 마세요.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군요. 저리와 있습니다. 데디아부터 나오까지가 say라고 하는 동사의 보충어죠. 자, 여기서 주어는 there, will be가 동사 more accusers of you than there are now. 지금 있는 것보다 앞으로 당신들에 대한 고소자들이 더 많을 겁니다. 이 accuser라고 한 사람들은 위에 accuser, the accuser는 지금 단수형으로 좀 적혀 있는데, 단수형으로 적혀 있다 하더라도 이건 일단 세 사람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소크라테스를 고발한 대표적인 세 명의 사람들, 그죠? 봐야 되고, 다음에 뒤에 여기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엔 부정관사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제로관사가 붙어 있잖아요. 여기 more와 accusers 사이에 제로관사, 부정관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특정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나를 고발한 그 세 명 딱 집어서 얘기한 거고, 이건 앞으로 있을 불특정한 그러한 고소인들인데 의미가 좀 다릅니다. 여기 있는 이 어큐저는 소크라테스를 고소한 사람들이고,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고소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비난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고소한단 말이 법적으로 고소한단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위에는 법적으로 고소한 사람들이고 여기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시적인 표현입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을 그냥 고소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비교 문장이죠. 데디아만 따로 떼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비교 문장은 문장과 절과 절이 비교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there are now입니다. 그죠? 그럼 there are now, there are now 그냥 there are accusers of you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문장을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사람들보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비난할 사람들이 more 더 많단 말이죠. 그죠? 그럼 정확히 말하면 many가 되고 there are now many accusers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그죠? 문장의 요소를 하면 주어, 동사, 보충어. 보충으로서 명사구가 와 있죠. 그리고 주어, 동사, 보충어로서 명사구. 그럼 두 개의 명사구 두 개, 보충어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말하면 시로서 명사구가 있고, 마찬가지로 시로서 명사구가 있죠.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거다.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매니가 모아로 바뀌었죠. 비교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매니의 비교급으로 바뀌게 되고 뒤에 있는 것은 사라지고 다음에 덴을 붙여주게 되죠.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덴이 들어와서 이 두 문장이 줄어들어서 위에 있는 이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제 비교문을 보시면 비교하는 문장이 나오면 비교는 절과 절이 비교되고 문장의 요소와 요소끼리 비교된다는 점, 그 점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accuser들, 어떤 accuser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whom, here to, 지금까지 내가 억눌러 왔던 그러한 고소자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소크라테스가 지금까지는 니들 이거 배심원들 그렇게 뭐라 그러지 마라. 이 사람들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뭐 이해해줘라. 이렇게 자기가 억눌러 왔다는 거죠. 비난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younger 보다 젊었으니까
그 사람들, 그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인내심이 덜할 것이다. 그죠? More inconsiderate란 말이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까? 말 그대로예요. 젊은 사람들이 혈기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비난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더욱더 상처받게 될 것이다. 마치 문자폭탄 보내듯이 그 국회에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하는데 그 뭐 엉뚱한 소리 막 하고 막 뭐 정말 자질구레한 말도 안 되는 터집잡고 그러면은 그 시민들이 문자폭탄을 보내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You will be more offended at them. 제 생각에는 진짜 바이가 오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소크라테스의 글을 번역한 사람은 S라고 적었네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도 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You will be more offended at them. 자, 이것이 문장입니다. 그래 해석하니까 여러분들, 배심원들, 나한테 유죄 판결을 내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문자 폭탄을 보내는 거죠. 이번에는 반대 진영이 소크라테스의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문자 폭탄을 보내는 겁니다. 빨리 소크라테스를 사형시켜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 알았어, 사형시킬게 하고 사형을 시킨 거죠. 그죠?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지금 죽인 건 아니죠. 죽였으면 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을 you have killed라고 완료형으로 그냥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실제 죽였단 말이 아니라 사형 선고를 내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 지지자들의 등살, 그러니까 반대자, 소크라테스에 대한 반대자들의 등살에 의해서 나한테 사형 선고를 내린 거지, 여러분들의 가치관, 여러분들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설명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저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저런 믿음이나 신념이나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소크라테스를 사형을 시킨 그 배심원들 280명에 대해서 아, 저 사람들은 가치관이 저러하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그 사형 선고 내린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치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시적인 표현인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르게 해석하셔도 뭐 무난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선고를 내렸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될 거라는 거죠. 지금보다 지금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이때 이 어큐저들은 소크라테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위에 있는 어큐저들하고 반대죠. 그렇죠? 이 어큐저들, 소크라테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참아라, 문자폭탄 보내지 마라 라고 해왔지만 그 사람들은 더 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더 젊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다 같은 어퓨절이지만은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떤 보수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시민들보다 쉽게 말해서 뭐 태극기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촛불 집회에 나온 사람들보다 더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반대로 촛불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더 젊었단 말이죠. 더 젊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더 인내력이 없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행동할 거라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은 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에이 뭐 그러려니 뭐 세상 뭐 이놈이나 저놈이나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행동할 것이다. 이게 more inconsiderate with you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젊은 뭐 촛불을 든 시민들에 의해서 더욱더 나중에 공격받게 될 것이다. 문자 폭탄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 거 보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 이 글이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한 것이 기원전 410년 전후일 건데 제 계산으로 그렇습니다. 아마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 그때 그 무렵이 아닐까 싶은데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정확히 언젠지는.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참 세상은 달라진 게 없죠.